아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독상공회의소 가서 대표님한테 조금 발표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 시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서 PPT 만들고 있고 이제 거기 가서 투자 도전으로 한번 발표해보려고요. 아 부지런하시네요. 왔어요. 어,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어떡해요? 아, 연말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부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PPT 준비했는데요. 조금 행사 관련된 PPT인데 대표님한테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네. PPT를 지금 다 만들어서 온 거예요? 네네.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대표님 일정도 있으시고 저도 지금 좀 이따가 또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내려가서 대표님 일정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러운 컵들은 그냥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발표는 쉽게 얻을 수 없죠. 제안하러 온 게 아니라 일 도와주러 온 거네. 다 엄청 바쁘신데 제가 이런 거 그래도 해드리면은 좋잖아요. 저 장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 80, 90년대거든요, 지금. 진짜. 아직도 저 가서 설거실을. 아니, 약간 영업사원들, 영업 그 실적 올리려고 저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지 말고 일론 머스크한테 한번 가봐요. 그쪽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로 일하면은 구글 가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해요. 대표님하고 우리 부대표님 모제 부장님. 결혼 사이가 대표님 만나 주시잖아. 아 지금 지성 배우겠죠냐고. 배우게 된다. 역시 지금 저 마인드는 로맨스 코미디 한 장면이에요 지금. 어떻게 또 제한 시간이 되신다고 하시네.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다 준비했는데 와 네 전 자신감 있습니다 오늘. 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기까지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기회가 주셔가지고. MTV 버튼 ausmachen. Wir wollen ja nicht gestört werden. Ich werde Ihnen heute also erst über ein. 죄송해요. 아이고. 긴장하지 말고. 네, 긴장해요. 아, 갑자기 떨려요. Bei der Ausbildung dachte ich an zwei Parts. Also 독일 회사들 한국 분들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인지도 알려드리려고 한국 분들한테 어떻게 조금 살짝 재밌게 주제 있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아 좋죠. 맞아요. 우리가 독일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독일은 사실 우리 치마 자동차밖에 모르죠. 자동차밖에 모르죠. 그것은 echtig. Das ist der eine Punkt. Das zweite ist, du brauchst ziemlich viel Erfahrung, um so einen Wagen zu bauen. Das halte ich für schwierig. Also du hast hier nicht die, sag mal, du hast hier nicht die Wagenbauer und dazu noch nicht die Erfahrung. Könnte ich mir schwer vorstellen. Oh! Oh, nein. 있었어요. 제가 정보 부족해서 예, 여기서 그거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어필했고 그래서 아니 왜 우리한테 왔냐 왜 저쪽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역시 약간 애기구나 이런 느낌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어리고 이런 현실 같은 일이 아직 많이 모르고 경험도 많지 않고 생각이 짧은 것 좀 많았죠. 네. 근데 오히려 저런 제안을 가져가서 따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재현이 살짝 틀만 바꿔가지고 아무튼 좀 열심히 집에서 부안까지 떠가면서 노력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엄마니까. 아이고 몸 좀 누웠어. 아이고 진짜 긴장되다가 노력하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어떡해. 아이고 말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약간 아니 목이 부어가지고 다 삼키는 거다 말하는 거 다 되게 지금 어렵거든요.
Hallo. Hallo, wie geht's dir? Du... Hörst du mich? Ja, ich höre dich. Siehst du mich? Nee. Mir ist gut, aber du siehst ganz anders aus. Ich? Ja, ich habe ein bisschen Halsschmerzen. Bisschen. Halsschmerzen? 엄마 바로 아시잖아. 바로 아시잖아. 엄마, 엄마들 항상 눈만 보고 다 알아요. erstmal Wasser getrunken. Ja, hast du Fieber? Ich glaube nicht. Also vielleicht ein bisschen, aber mehr hier. Heißt du mich mit Honig? Heißt du mich mit Honig? 아까는 되게 어른스러운데 엄마 앞에서 애다해. 역시 아직 23살이에요. Draußen. Natürlich, wir haben auch nicht so gute Wetter draußen. Wie ist Deutschland? Es ist besser. Wenig. Diese Brühe nach dem 1,5 Stunde einfach so ruhig, nicht so heiß. Soll ich was mitschreiben? Warte, ich schreibe mit. Also. 또 약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엄마 멀리 있어도 이렇게 아, 어머니가 있죠. 너무 신경 쓰이시겠네요. 저, ich habe alles aufgeschrieben. Bitte schön, heiße mich mit Honig. Ja, ich habe gestern noch 지금 외동딸이세요, 그러면? 네, 아니요, 언니 있어요. 언니가? 아, 언니가 몇 살 차이 언니라고? 12살 차이. 와, 늦둥이시구나. 와, 그러니까 엄청 더 부모님은 더 애틋하시겠다. 네. 빠이빠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밤새고 엄청 고생하고 이런 거 엄마 너무 고생 이런 거 시켰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죠. 이런 모습 안 보여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게 되니까 엄마한테 미안함이 또 크고 힘들고 우울해요. 아이고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아 이제 몸 아픈 게 보다 마음 아프네요. 아이고. 네, 딸이 성공하는 것보다 건강한 게 엄마는 바래요.